신혜원 차기 대통령이라는 글과 함께 15,000원 또 쏴주셨습니다. 아. 차기 대통령이래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대구 어떤 네네. 지역이죠? 제가 지금 그냥 내가 바로 그냥 빨간 옷 입고 나가면 될 수도 있는. 오늘 너무 약간 프로집이 입고 나가도 될 수도 있는. 야 오늘 차기 대통령 신혜원. 신혜원 기자가. 네. 그 슈퍼챗 똥 한번 봤더니 근데 그 15,000원에 이런 뽕이 찬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만큼 소박한 인간이라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강을 건너는 정치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강을 다 건너는데 저희도 10만의 강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아, 이 빌드업이었구나. 여러분이 그 강에 그 배에 뱃사공이 좀 돼주시겠습니까? 거의 지옥의 뱃사공 같은데. 예, 그 강 좀 한번 건너고 싶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뒤로 가는 느낌이 가끔 들 때. 바람이 자꾸 뒤로 불어. 네, 힘듭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배 네. 앞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 배에, 배 젓는 노예 1, 우리 신혜영 기자 어서 오시고요. 노의 1이에요? 노예 1이에요? 노예. 배전은 노예? 노예. 네, 슬레이브. 예. 어서 오십시오. 노예입니다. 네, 그리고 다리 다친 노예 이현 변호사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먹히고 있는 노예 2, 이현 변호사입니다. 노예 네. 2입니다. 세경 챙겨주잖아, 우리가. 뭘 부려먹는다 그래요? 그 세경 X 여기서 공개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제 세경이 저 구독자 수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수도 있다. 여기서 법조인 수도 있다. 요 정도면 뭐 적절한 세경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구독자 수에 네. 비례해서 저의 네. 세경 인상 어떻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본인 도움이 됐을 제가 노래 됐을 때 얘긴데 알겠습니다.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뉴스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우리 이현 변호사가 좀 체크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네. 정치 뉴스 가보겠습니다. 노예 1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3.15 부정선거 등판. 3.15 부정선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21세기 네. 3.15 부정선거가 등판을 했는데 네. 자, 일단 이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광명에서 열린 이른바 MZ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밑에 제목 보이죠? 청년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벌써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무슨 얘기 했냐. 그러니까 청년들 상대로 한 정책 제시한 거예요. 네. 뭐 출산 지원 대책.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산 지원금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육아휴직 갈 때나 뭐 이럴 때 그런 네. 거 지원금 주면 그거를 비과세로 하겠다. 지금은 소득세로 잡혀가지고 세금 떼는데 비과세로 하고 기업한테도 인건비를 책정해서 우리가 법인세 부담한테 경감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부영 예. 부영 회장이 이제 애 낳으면 1억 준다고. 아, 맞아. 3.15 뭐 예, 봤어요. 준다. 네. 근데 이제 1억을 주려고 보니까 받는 사람은 그게 이제 소득세 엄청 이제 떼가게 되고 그렇죠. 또 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증여 비슷하게 돼가지고 세금 맞아. 엄청 뗀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참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자니 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네. 뉴스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대답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세금 깎아주겠다. 네. 이게 있고요. 장학금 대상 늘리겠다. 100만 명 국가장학금 150만 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12만 명에서 20명까지 늘리겠다. 아니 국가장학금 100만 명 줘요 지금? 네. 아 그렇게 많이 줘요? 네, 국가장학금 많이 줍니다. 아, 대학생이 그 정도 되긴 해요? 그러게요. 많이 주네요. 아, 이게 이 장학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장학금 아주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네, 종치내에서. 종치내 장학금 아직 그 집안 자랑 같은데 약간 아, 성적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저건 신 아 어디 신씨라는 이유로 아 그래요 예, 거창 신씨 종치내에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변호사님은 못 받았어요 저는 입학 때 수석을 해서 입학 장학금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학고 맞아가지고 잘렸어요 유지를 못했어 수석을 했어요 아 예 한 학기만 탔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제 그게 뭐 B플 이상 이게 쭉 유지가 돼야 계속 받는 거죠 아 예 최소한 그 저희 때는 B0까지는 됐어요 아 B0까지 그것조차 유지 못해서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았던 겁니까 이 변호사 저희 때는 그렇게 학점이 네. 중요하지 뭐 하고 노셨어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아.
제 프로게이머 그 커리즈미치 나간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나간 적이 있어요. 아 뭔가 대의를 위한 활동 같은 건 아니고 스타크래프트로 했군요. 저 근데 노동법 학회 출신이에요. 아 예예. 예, 아니 뭐 예. 저그예요? 체란이에요? 아 저그입니다. 저그예요? 네. 더러워 캐릭터들이. 저그 캐릭터들이 되게 더럽습니다. 저그만이 따뜻한 피를 흘리는 종족입니다. 둘이 게임 방송하다 파세요. 네. 모르겠으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이 아, 지금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주제의 제목은 3.15 부정선거 등판이에요. 자, 아무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진짜 그 MZ 토론에서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장학금 더 준다, 출산지원금 비과세해 준다. 자, 이 현장에 참석자들 면면도 네. 아주 신기해요. 보통 이런 민생 토론회 같은 거 하면 뭐 경제부총리 가고 네. 뭐 교육부총리 가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 뭐 실장도 정책실장 뭐 비서실장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 자리에 안보실장까지 갔어요. 안보실장?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갔길래 짚어봅니다. 아 안보실장? 그러니까 보통 삼실장이라고 하잖아요. 광명이라고 그랬죠? 광명. 네, 안보실. 광명의 안보실장. 아 중요한... 아무튼 예, 네. 네, 이거 뭐 이렇게 총 동원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생 토론을 하면서 네. 온 행정력을 다 쏟아 부어서 이런 정책들 발표하고 있는데 그저께는 대구를 갔거든요. 네. 여기서는 조금 더 행보가 노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싱크 하나 준비했어요. 들어볼게요.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바꿔 표준으로 달아야 할지 바꿔로 달아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아무튼 대구에 가서도 이렇게 한 거죠. 전날은 또 무슨 정책 발표했냐. 네. 대구 신공항, 803 관광특구, 무슨 미술관 세우겠다, 무슨 로봇 디지털 혁신지구 만들겠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눈을 반짝일 만한 선심성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왔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궁금한 게 돈은 어디서 날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네. 자, 아무튼 민주당에서 네. 이건 너무 관권 선거 아니냐 비판을 지속적으로 했죠. 네. 지금 민생 토론을 17번 했으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자, 들어볼게요.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아, 이래서 3.15 얘기가 나오군요. 예, 예. 그래서 뭡니까? 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국가 네. 권력을 위한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네. 이렇게 그냥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만 해놓고 완전 지역의 선심성 공약 내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네. 자, 여기서 변호사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매년 큰 선거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 공선법 구조 1항이 너무 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죠? 공선법 구조 1항이 네.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게 뭡니까?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주관적 판단이 좀 개입 너무 많이 개입될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굳이 이번 정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총선 때마다 뭐 이건 선심성 공약이다 이거 가지고 표심 자극하는 거 아니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선관위에서 자제 협조 공문 같은 걸 청와대에 가끔 보내요. 네. 약간 유권해서 캐가지고 예. 좀 보내주죠. 예, 근데 적극적으로 하면 또 그거 자체가 정치 개입이잖아요. 네. 아, 선관위도 지적한 뭐 관권 선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 국정 운영을 멈추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해 살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조금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겠군요. 조금 어렵죠. 아. 법적으로 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3만 원 지금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거겠죠? 저 아니, 들어온 타이밍 보자. 내가 질문할 때인지 변호사님이 대답할 때인지. 아, 제가 3만 원 큰 돈입니다. 아, 3만 원에 우리 이럴 거예요? 저희 택시비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3만 원이에요. 아 택시 타고 다녀요? 아니 그럼 어떻게 걸어옵니까? 와, 난 택시 타는 줄 몰랐네. 아니 대중교통 이렇게 우리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아, 제가 한강 노져서 건너올 순 없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니까 요새 아, 다리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3만 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쓰는 겁니다. 예. 네. 여튼 이건 법적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이 통치행위라는 범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네. 그냥 갑자기 가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제가 1억씩. 해도 통치행위예요? 선거 전날?
그 정도까지는 좀 되게 어렵겠죠, 사실. 아.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면은 성관이가 어떤 적극적,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항상 있었어요. 성관이 좀 적극적으로 유권해서 끼라. 아.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또, 그럼 우리도 성관이도 공직자인데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아. 이게 지자체장이랑 좀 나눠보셔야 돼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선거 182 전까지는 내가 뭘 잘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발표도 그걸, 못해요. 아, 못해요? 더 잘하겠다, 뭘 하겠다도 아니고, 아. 옛날에 우리가 이거 했다. 예? 이 말도 못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까. 통치행위다. 그쵸. 직무수행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선거전의 개입 금지를 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한 적은 없어요. 이래서 늘 여의도에서는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억울하면 당선되라. 뭐 꼬우면 여당 되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아,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매번 불거지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문 대통령이 그 가덕도 공항 부지 보면서 가슴이 뛴다고 했어요. 그럼 이 가슴이 뛰는 건 걸 수 있나? 가슴이 뛴다고 뛰어서 뛴다고 한 건데. 아니 가슴만 뛴 건데. 근데 그때도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선거 개입이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건데 정도가 중요한 거죠. 네, 어느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고 얼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일관성이 있느냐. 갑자기라고 하면은 선거운동 아니야라는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이 와중에 또 차돌이님 고맙습니다. 어머. 아. 네. 홍콩 달러예요? 잠깐 10달러? 홍콩 달러면 얼마? 홍콩 가만히 모르는데. 홍콩은 미국 달러에 저 패그된 거죠? 몰라요. 그게 이게 다르지 않을까요? 아, 홍콩 달러 정확히 제가 환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달러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 10달러 대단히 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땡큐 베리 마치. 아, 홍콩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가슴이 뛰네. 아, 가슴이 뛴다 나 지금. 홍콩? 아, 저 홍콩 좋아하거든요. 아, 가본 적은 없는데 아, 많이들 보내드렸죠, 제가. 아, 이거 뭐 여행들 많이 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홍콩 달러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튼 요거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다는 있는데, 거죠? 네. 네, 근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민생 챙기는 게 잘못이냐? 아하. 라는 입장을 하면서 지금 선거랑 무관하다. 뭐 야당이 무슨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 왜? Why not? 민생 챙기는 건 뭐 문제? 네. 라고 하고 있고요. 음흠.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렇게 역공세를 폈습니다. 네. 이것도 들어볼게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건 책무다. 대통령의 책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책무다. 네. 근데 코로나 때 돈을 뭐 살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워낙 그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줬던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질 거면 그것도 정치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각자의 통치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건 정치 개입이고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예,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5가 도대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이제 1960년인가요, 그죠? 예, 60년에 아마 3월 15일에 워낙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 투표할 때 고무신에 뭐 돈 뿌리고 막걸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많았죠, 그때는. 그때 뭐 네 번째 대선가 그랬는데 그 뭐 정족수 못 채웠는데 사서 개헌이다 뭐다 해가지고 했던 그 결국 이제 4.19를 불러온 부정선거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중에 하나로 아마 이제 비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관한 논란들은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관권 선거 관련 여야의 공방 판단은 법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단 하나만 좀 붙이자면 근데 그 선거법에 그건 있어요.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민생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법
일반적인 어떤 변호사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전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거지 우리 당 정책만 홍보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당 정책에 호응하는 게 아니야라는 네.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정당의 정책만을 홍보하고 상대방의 정책은 무시한다, 어떤 비하한다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도 있다. 이렇게 전체 민생을 챙기는 이러한 동치행위들은 사실은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이제 뭐 100만 명을 150만으로 이제 장학금 늘리겠다 했어요. 정부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 근데 한 이틀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장학금을 우리가 100만에서 150만 늘리겠다. 그러니까 선우를 바꾸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 아, 그런 오해. 사실은 법적으로 걸면은 사실 그런 먼저 한 것에 네. 그러니까 어떤 당의 정책을 홍보한 게 아니었을 때 그때는 당의 정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때,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선관위. 그런 건 좀 자제해달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런 오해받을 짓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네.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래서 억울하면 당선자다. 아니 항상 결론 이렇게 돼. 당선이 답이다. 예. 예.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뭐 법 만드는 분이고 맨날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뭐하고 걸면 걸리고 뭐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면 걸리든지 어떻게 하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죠. 예. 네, 잘 선택해 예. 하시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주시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가슬러. 하려면 자신있게 크게 하세요. 자신이 없어. 뒤에 가사 기억나세요? 모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유처럼.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도 이분들이 왜 자꾸 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뭐 우리 10만의 강 얘기도 했지만 지금 네. 정치권에서 여러 강들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아, 우리 최노을님이 신혜원 차기 대통령이라는 글과 함께 15,000원 또 쏴주셨습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이거 공직 선거법 위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네, 차기 대통령이래요. 아 진짜? 네. 차기 대통령 후보 제가 차기 대통령 되면은 그 뭐 1억씩 뭐 걸어봐 써요? 걸어봐. 아, 예. 여기서는 공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 왜 그래요? 아이고 참. 안 그래도 지금 10만 자신 없는데. 네. 근데 오늘 진짜 슈퍼챗이 많이. 네, 오늘 무슨 날이죠? 한번 누가 문구를 터주면 네. 조금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AI랑 예. 이쪽으로 주식이 좀 올랐어요.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마 차익을 좀 실현하신 분들이 좀 계신 모양이에요. 비트코인 9천만 원 돌파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입니다. 코인을 좀. 잠깐 딴 얘기 해도 돼요? 지금 네. 이 시점에 코인을 사도 됩니까? 이건 좀 궁금하다. 저 지금 업비트 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경제 쪽으로 또 알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여기 이만큼 올라가네? 네. 우리가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예. 상승 여력이라는 거를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상승. 비트코인 많이 올라왔어요. 예. 반감기 관련돼서 올라왔죠. 그러나 예. 이 비트코인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저는 상승 여력 10에서 한 15% 정도 봅니다. 즉 지금 거의 뭐 1억 가까이 된 게 1억 1000, 1억 15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연 그 1억 1000에서 1500 정도, 10에서 15% 정도의 이익을 내가 노리고 30, 40% 이상 폭락할 수 있는 그 아픔을 견뎌내고 내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 사지 마요? 사지 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팔았다가 또 나중에 예. 더 올라갔고 저를 욕할 분들이 많이 있을 예.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참고로 제 별명이 정반꿀입니다. 정프로 반대로 하면 꿀 빤다고. 지금인가? 지금인가? 아 진짜 네. 요새 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엊그제 적금 하나 들었거든요. 아 적금 들 때는 아니죠. 적금 들 때 아니에요? 적금 들 때는 아니죠. 아, 지금은 바이오지. 지금은 바이오인데. 그래요? 지금 매지온이랑 몇몇 예, 그만하십시오. 네. 예. 자, 지금 강 얘기하고 있었어요. 강 얘기하고 강 얘기. 자, 먼저 민주당의 강부터 짧게 네. 하자면, 뭐, 조국의 강을 지금 건넜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좀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죠. 어저께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만나서, 으쌰으쌰, 우리 동지다. 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을 또 겨냥하는 행보를 네? 이제 조국 대표가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 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뭐 11개 다 무혐의 났던데 내가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내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얘기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 잠깐 넘어가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이 강을 건넌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주죠. 무슨 강이죠? 탄핵의 강입니다. 탄핵의 강.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자, 쌍특검 표결 끝났죠? 네. 부결됐죠? 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 시작되겠죠? 이제 시작돼요. 자,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지역 뭐 강남, 영남, 컷오프 전략 공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초의 박성준, 강남병 유경준 뭐 이런 현역들 다 날렸고요. 그다음에 뭐 대구의 류성걸, 대구 북과 양금이 다 날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렸는지 쌍특검 연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현역 의원들을 날리는 이유는 사실 표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 현역 의원을 날려. 그러면 표결할 때 억하심정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쌍특검에 막 찬성해 버려. 기다렸다가 이제 쌍특검 끝났으니까 이젠 필요 없어. 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런 뭐 정치부 기사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비정한 세계인가요 정치라는 게? 이거 갖고 지금 비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비정하다고 하면 안 돼. 지금 막 강을 건넜다 말았다 막 말하는 게 난리도 아니야. 다시 남볼 것처럼 하고 보고 막 이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쌍특검 표결 끝나자마자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 지역의 의원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탄핵의 강이었잖아요. 자, 대구 달서갑에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 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왔느냐? 짜잔, 사진 주시죠. 자, 오른쪽에 저분 알아요. 눈물을 훔치는 누굽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그 대변인 같은 맞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변호사. 홍석준 의원 자리에 유영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교분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대구예요. 예. 그러니까 대구 어떤 지역이죠? 대구는 거의 뭐 나가면 그 색깔이 나오시면 거의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아주 높은. 제가 자리가 제가 지금 자리? 지금 그냥 내가 바로 그냥 빨간 옷 입고 나가면 될 수도 있는. 오늘 너무 약간 프로님이 입고 나가도 될 수도 있는. 야, 우리 사기 대통령 신혜원. 신혜원 기자가 그 슈퍼챗 똥 한번 봤더니 근데 그 15,000원에 이런 뽕이 찬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만큼 소박한 인간이라는 거죠. 홍콩에서 와서 그래요. 무슨 말 같은 홍콩에서 보내니까 이게 약간 글로벌 뽕을 맞으면 조금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약간 한류스타, 한류가 있고 월드스타로 간다. 신류. 아시아를 건너. 네. 아무튼 유영아 변호사의 단수 공천 소식을 보고 다들 띠용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모르지 않을 텐데 유영아를 단수 공천을 박근혜 오른팔에 그 단수 공천을 그렇죠. 친박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는 거의 그냥 일심동체처럼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예. 자체예요. 사실상 박근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줬다. 그것도 당선 가능성 매우 높은 지역에. 그 얘기는 결국 과거 탄핵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뭔가 교감? 교감? 뭐 화해? 플러스? 아니면 한 팀? 봉합? 봉합? 네. 강을 다시 거슬러. 한솥밥. 우리는 세든지. 같은 보수, 뭐, 하여튼. 정신호. 예. 예. 그린라이트.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줬어요. 당에서 이제 설명을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장동영 사무총장,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 범위에 있다.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1등과 2등, 그러니까 유영아랑 그 나머지 후보 사이의 격차가 상당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 오늘 아침까지도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 논의 6번 했고요. 예. 이런 거는 숫자가 명확하면 왜 논의하고 합니까? 어느 정도의 정부적 판단이 개입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홍석준 의원은 저희가 좀 어쨌든 저희 좀 출연하신 분에 대한 저희는 약간 좀 마음이 더 쓰이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예. 그래서 홍석준 의원이 지금 저희 방송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여튼 노잼일 거라 생각하고 방송했는데 나름 굉장히 좀 재밌으셨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의 신청하네요. 그래요? 아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의 신청을 한다. 네. 공정한 국민의힘의 시스템 대원칙이 깨졌다. 큰 오점이 됐다.
총선에 악재가 될까 우려스럽다. 아. 이의신청 하겠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논의를 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도태우 변호사도 네.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걷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네네. 이런 선택을 했겠죠. 대통령이 최근에 그 유경수 여사 뭐 생가 방문하고 아, 작년에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 세 번 뭐 부르고 아. 가서 만나고 했던 거 네네. 모두 이와 무관치 않은 행보였다라는 아.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향수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정서 이런 것들이 실존하는 거죠? 특히 대구 중에서 달서는. 예, 달서는 왜 우리 뭐 김해 봉하마을 얘기하듯이 달서는 네. 그래도 박근혜 면 네네네.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포인트 두 번째 짧게 짚을게요. 네. 자,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전략 공천했고요. 네.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신동욱 앵커? 네. 아. 이분은 우리 얼굴 알 거고요. 네네네. 고동진 이분도 아마 이 사진 보면 아, 요 사람 하실 거예요. 아, 저기 저 갤럭시 폴드 언팩할 때. 예. 아, 그분이군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뭐 스티브 잡스처럼 약간 그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할 때 나가서 네. 항상 했던 유명하신 네네네네. 분인데 저분을 이제 영입을 했고 강남병 여기도 아주 꽃 같은 지역인데 꽃 같은 지역에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네. 자, 여기도 현역이 유경준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경쟁력 평가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았대요. 네. 거의 뭐 과반 가까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접고 또 고동진을 줬다라는 건 이것도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가미가 된 결정 아닌가. 국힘은 저 강남이라든지 저 대구 뭐 이쪽은 네. 그러니까 재선 이상 3선 잘 안 준다면서요? 안 줘요. 네. 네. 안 줍니다. 왜냐하면 주면 욕먹죠. 아, 욕먹고. 당에 너무 특혜니까. 그렇게 두 개 놔두질 않습니다. 않아요. 동료 의원들이. 너 혼자 뿔빨래? 너 뭔데? 네. 네.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정무적 판단을 한 거에 네. 유경준 의원이 과거에 좀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던 아. 인사여서 그런 거 아니냐, 컷오프 시킨 거 아니냐 아.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유경준 의원은 좀 다른 지역으로 보낼 생각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김영주 의원. 민주당에서 김영주. 넘어온 지 네. 네. 뭐 며칠 잉크도 안 말랐는데 영등포 갑 공점 빵 줬습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빵 줬어요. 아, 여기 원래 이제 지역구죠, 이분? 예, 원래 지역구에서 네. 이제 옷 잠바 바꿔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 사무실 그대로 쓰시고. 예, 조직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번호만 네. 바꾸시면 됩니다. 아. 공천 줬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영 김영주 의원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뭐라고 좀 하죠? 네, 뭐. 어저께 그 영등포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네. 지원 유세하면서 네. 이제 김영주 위원장을 아주 신랄하게 뭐 비판을 많이 했고요. 페이스북에 또 뭘 올렸냐면, 이거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준비했네요?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권성동 김영주의 공통점은? 아, 물음표로 끝나요? 네. 답 안 주시고? 태그에 다 썼잖아요. 아, 아, 밑에 네. 무한할 티 심판해야 바뀝니다. 네. 심판해야 될 사람이다. 아. 권성동을 왜 썼냐면 네. 그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권성동 의원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탈당 회견 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주가 권성동 방에 들어갔어! 라는 아. 기자들이 막 그래서 의원회관을 막 몰려갔어요. 둘이 만난데 너무 오나봐 진짜로 했던 그 가교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메시지를 냈고 권성동 네.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둘의 공통점?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라는 거지. 네네. 저도 물을게요.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그 의원 회관이 있잖아요. 네. 의원실이 당연히 이제 있고 예. 당 바뀐다고 의원실 바뀌진 않죠? 그쵸. 아마 그대로 둘 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네. 저나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이제 의원회관 갈 일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 네. 안에 큰 건물 하나 있고 뭐 안에 사무실도 쭉 있어서 네. 의원들이 이제 이방저방 다 배치받아서 네. 가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당들이 몰려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번갈아서 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의원 회기 시작할 때 뭐 네, 21대 네.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네. 때 쭉 배치를 하는데 뽑기예요? 아니면 좀 대표가 줘요? 추첨을 하죠. 네. 근데 보통은 선수에 따라서 좀 높은 그 뷰 좋은데 뷰 좋은 데는 네, 배정이 있어요. 네. 명당 네, 그렇죠. 자리는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가고 조금 이제 후순위로 채우는 그런 관행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뭐 대통령 배출한 호수
아, 이런 거는 아, 또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아~ 뭐 당대표 배출한 호수 여기 있으면 잘 된다 그런 데는 아~ 좀 경쟁이 치열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예예예. 예, 예. 미신 좋아합니다. 네. 예. 뭐 그렇죠. 자, 예. 네. 자,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목 비서가 뭐길래? 비서가 뭐길래? 네. 민주당이 네.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시끄러웠다가 네. 이제 약간 봉합하는 국면입니다. 임종석 당에 남겠다고 했고 뭐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당에 있을게 네. 라고 했고 약간 수습되는 분위기인데 뭐 예외가 있다면 홍영표 의원 네.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홍영표 의원은 조금 탈당 의사는 이미 밝힌 바가 네, 있고요. 밝혔고 제가, 네. 제가 알기로는 11시쯤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탈당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 이분은 조금 뭐 임종석, 뭐 기동민과 달리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고 네. 친문의 사실 핵심 멤버로서 이재명 대표와의 감정의 골이 조금 훨씬 더 깊죠. 깊은. 예. 네.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친명계에서 우리도 예전에 공천 학살 당했다라고 네. 할 때 그걸 좀 주도했던 뭐 친문 세력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지적받고 있는 예, 구원이 훨씬 깊다. 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봉합 국면이잖아요. 네. 여기에 살짝 균열이 낼 것 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조금 수습이 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죠? 자, 사진 주시죠. 네. 권향엽 그리고 권향협인가요? 권향엽이죠. 엽으로 나오네요. 예예예. 네. 예, 예. 그리고 서동용. 아, 우리 두 분 혹시 변호사, 아세요? 이 변호사 어떻게 네. 아는 분이세요? 저는 정말 처음 뵈는 분들입니다. 정말 처음 완전 초면입니다. 네. 네. 저도 그리고... 초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심지어 오른쪽에 계신 분은 현역 의원인데 저도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아, 초면입니다. 서동용. 네. 죄송합니다. 자, 민주당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현역 네. 의원인 서동영 의원이 있고 왼쪽에 이제 권향엽 전 비서관이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를 시키고요. 현역을 컷오프를 시키고 이 전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을 준 거예요. 권 후보를 아~ 전남에 예. 네. 여기가 전남 꿀자리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네. 네. 그래서 뭐 줬어요. 뭐, 전략 공천 줄 수 있죠. 당의 네.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근데 이 권 후보의 이력이 좀 논란이 된 겁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캠프 꾸렸을 때 그때 이제 배우자도 활동을 하니까 네. 배우자 지원 팀이 있거든요. 네.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의.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사천 아니냐? 사천 아니냐? 김혜경 비서 했다고 공천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고 현직 의원인 그 민주당 서동영 의원도 네. 본인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 포인트를 짚자면 좀 있긴 해요. 네. 일단 현역 의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뭐 달리 뭐 어떤 평가상 뭐 이거를 사고 당협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좀 전략 지역으로 선정했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꽂아놓기 위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재심 신청도 결국은 좀 전 얘기긴 하지만 당시에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네, 신청하겠다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논의를 안 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천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민주당은 다만 이거 허위 사실이야. 어떤 점들이요? 그러니까 권 후보가 네. 김혜경 여사의 비서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너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실이 부실장인 건 맞는데. 네. 아 그렇다고 막 비서를 막 한 건 아니고 예. 그런 얘기인가요? 예. 공식 직함은 배우자실 부실장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를 뛰면 대선을 뛰면 배우자 팀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게 나중에 제2부속실 멤버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팀이 제가 알기로 한 4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공식 직함을 갖고 뛰었던 캠프의 일원이지 무슨 이게 뭐 비서냐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느냐 네.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이 권 후보는 뭐 당직자로도 20년 활동했고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는데 이게 무슨 사천이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꽂아넣은 것처럼 비판을 하느냐 충분히 자격이 있다 예 네.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해요. 들어볼게요.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법적 책임 묻겠다.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배우자실 부실장 역할을 했던 게 뭐 비선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뭐 하면서 뭐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실제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고발을요? 네.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 비서라는 표현을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어떤 명예감정을 훼손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비서라고 부르면 비서라는 말 자체가 멸칭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비서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비서라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이게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째로는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허위사실인가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뭐 이게 거짓말이야 야 내가 비서관이지 비서는 아니야 이런 말장난과 네. 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네. 뭔가 비서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네. 어떤 평가를 한 것은 네. 완전히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의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OX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일을 이거는 사실 비서지 네. 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 영역이라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런 것을 어떤 문제 삼고 유죄로 네. 나아가기 조금은 좀 어렵지 약간 않나. 약간 이제 이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뭐 실장과 뭐 부실장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렇죠. 비서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통념상 뭔가 개인의 일을 봐주고 뭐 잡무 같은 거 이게 대신 처리해주고 이런 이제 느낌이 그렇죠. 있으니까 마치 개인적으로 그냥 막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을 공천까지 준 것처럼 확대 해석할 수가 있으니 네네. 이런 비서라는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예. 국민의힘을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을 좀 공격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잡무라고 딱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비서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딱 노린 거 아니냐. 약간 치사하다. 이런 지적은 또 가능한 부분이죠. 예. 네. 아무튼 뭐 이 사안이 불거졌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자처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이 커지면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수습 국면인데 일단 당사자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권양열 후보자가 나 전략공천 준 거 취소해라. 경선 붙겠다. 네. 서동영 의원이랑 경선 붙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네. 그걸 당의 최고위에서 논의 끝에 받아들여서 전략공천 취소하고 네. 두 사람이 경선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네. 전략공천 취소하고 다시 이런 결정을 가는 것도 사실 흔치는 않은 일이죠? 그것도 전략공천을 받은 당사자가 네. 나 안 받을게, 경선할게. 이거는 뭐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뭐 권 후보자가 먼저 요청을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당에서 빨리 이렇게 하자고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의 이제 교통정리가 왜냐? 않았을까? 예, 왜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인 이슈예요. 왜냐하면 공천으로 이제 파동이 일었던 걸 빨리 봉합을 하고 네네. 이제 단위대를 꾸려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핵심 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김혜경 여사에 대한 걸로 역공이 온다? 혹은 이렇게 맞불을 논다?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차단을 하고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요 정도 뉴스, 정치 관련 뉴스는 좀 정리해보고요. 예. 우리 이현 변호사는, 뭐 할 게 좀 있죠? 네. 당연하죠. 네. 지금. 사실 이런 네. 지금 장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의대 증원입니다. 의사 파업이죠. 네. 그리고 저희 모든 그 서초동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첫 한타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게
이제 뭐 신문 통해서 뭐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사실 의대 정원 수요 조사했더니 학교에서는 막 3,400명으로 오히려 의대들 한 명 늘린다더니 더 늘려달라고 그쵸?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봐라 있죠. 학교에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지방대 의대 교수님들은 의대의 의사가 발표된 게 아니다 학교 전체 학교 재단의 의사다 그러면서 삭발식도 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보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지금 뭐 통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는 강하게 지금. 그렇죠. 예, 관용 없다. 그렇죠. 이게 나왔을 때 네. 모든 이제 그 변호사들, 서초동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면허 정지를 하든 면허 취소를 하든 어쨌든 이거 행정 처분이거든요. 행정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전 통지가 딱 날아오는 시점부터 이제 의견 제출하고 이제 절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점이 약간 선전포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아예 그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위 50개 병원의 현장 조사를 나가서 7,000명 넘는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에게 이제 사전 통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전 통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업무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귀하의 의사면허를 3개월 동안 정지를 하겠습니다. 이 3개월은 최소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전 통지니까. 본 통지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서초동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쨌든 협상카드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이 파업이라는 것은 파워게임이고 서로 압박 협상카드를 낸다. 아니, 서초동 사람들이 누군데요? 저요. 아, 이거 법조인들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변호사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일을 말했어요. 왜냐면은 법조인 이렇게 말하면 괜히 뭔가 너무 어깨에 뽕 들어온 것 같아서 그냥 서초동이 더 그렇다. 아 그래요? 예. 우리는 뭐 장르만 여의도인데 뭐. 우리 뭐 상암동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사람들. 여의도에 탈을 쓴 상암동 분들. 예. 아무튼. 여튼 그 법조인들이 네. 볼 때는 뭐 그렇다 이거죠? 첫 한타가 시작이 된 거죠. 처음 잽이 드디어 날아가기 네, 시작한 네,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동의 여지가 있고 일단은 면허 정지 3개월인데 지금 정부 강경대화 하는 걸로 보면은 이거 너희 진짜 끝까지 안 오면 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도 알잖아요. 의사 면허 취소하기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죠. 나중에 소송 걸고 이거 부당한 취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나 실제? 네,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법적인. 근데 그런 것 자체도 협상 카드예요. 왜냐? 의사 면허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손이 잘 움직이고 일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의 가치가 황금이란 말이에요. 네. 시간당 몇 억짜리 그 면허란 말이에요. 1년 내 몇 억짜리 면허예요. 근데 이게 형사처벌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형사처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형사처벌을 하면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옛날에는 할 수 있었다였거든요. 재량이었거든요. 이제는 형사처벌 그 금고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이에요. 필요적 취소예요. 아 맞다. 법이 바뀌었죠. 재량이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면은 뭐 할 수 있죠. 뭐 소송 걸고. 근데 그 시간 이 소송 3심까지 확정되는 시간 만약에 끌면은 그 면허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의사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그 의사로서의 시간이 지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 것이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면허 정지 처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면허 취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좀 말 그대로 불가역적 너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니, 음주운전도 먼저 정지부터 하고 두 번 세 번 걸리면 취소하고 뭐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취소해놓고 나중에 3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소송을 가면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지난주쯤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행정 처분은 나와도 이게 내가 도달을 받아야 의사들이 도달을 받아야 이게 그 법 위반이 되는데 도달이 되겠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한 1, 2주일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충분히 뭐 찾아가고 문자 날리고 우편 날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달 불능 사태가 길어져서 이제는 그냥 보건복지부가 공고를 해버리면 사실은 송달 불능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분의 적법성 문제도 상당히 해결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대한 압박 그게 정부가 아니, 지금까지 의사 면허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냥 그
면허가 유지된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의료 사건도 많이 하는데 네. 거의 제가 취소당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취소가 돼도 나중에 취소된 사람이 복구돼? 제가 알기로는 뭐 네. 이렇게 재심 신청처럼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네. 의사분들끼리 이제 만든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끼리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소속된 분들이 의원분들이 의사분 현직 의사분들인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발급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변호사도 뭐 취소된 경우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많이 됩니다. 변호사는 좀 돼요? 아니 이 변호사들이 아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민감한 문제긴 한데 네. 의사들 그 면허 취소법 개정됐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낳는 게 우리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의사분들의 이제 그 의료법의 강점이 뭐였냐면 의료법이 의사를 보호한 게 뭐였냐면 의료법 의료 관련 법령을 어기지만 않으면 성범죄를 저지르건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건 면허가 날아가진 않았어요. 예. 네. 근데 변호사는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약간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네.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 아니,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감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네. 변호사가 만약에 뭔가 잘못을 저질러 네. 이제 저 판사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유죄를 받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판사가 어쨌든 자기도 판사 옷 벗으면 변호사 될 사람인데. 과연 강하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최대한 이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걸 다 들어보고 최대한 이쪽으로 가깝게 뭔가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됐다. 모든 변호사가 지금 저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모든 서초동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판사분들이 변호사를 더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너 고생은 내가 다 해서 판결문 죽어라 쓰는데 돈은 너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 거냐.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라니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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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도 안 돼. 여러분 이 법조계가 이 법조 삼륜이라고 돼 있잖아요. 판사, 예. 검사, 변호사 다 서로 입장이 달라요. 아, 뭐 그거는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결국은 예. 변호사로 다 큰 바다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 연어들은 바다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강에서 모이는데 전관의 강을 다 건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에이. 막상 판사할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희 옛날 대표 모시던 대표님도 판사 출신이셨는데 맨날 이렇게 아, 저 내가 현직일 때는 아니었는데 진짜 판사들 요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신다니까요. 이게 네. 법대에서 보이는 것과 네. 밑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해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 변호사들은 오히려 더욱 엄정하고 더 엄중한 가족. 지금 와 진짜. 네. 우리 여러분 이현 변호사 네. 가시다가 네. 여기 저 아르기닌 하나 드시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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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아르기닌이라고. 아, PPL이 있나요? 네. 이런 입장도 있지만 네. 뭐 언론이나 혹은 일부 국민들이 네. 아, 뭐 이런 조금 흔히 말하는 이 사짜 직업들 재직도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 그럼요. 아, 또 네. 알아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약간 전관 그 변호사님들에 네. 대한 그런 네. 것들은 사실 네. 가끔 저희도 갸우탈 때도 있죠. 예예예. 예. 일반 저 같은 순수한 네. 변호사. 순수. 아, 네. 우리 국민의 감정, 네. 법감정이든 뭐 의료인에 대한 감정이든 이런 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법관 여러분. 네. 전 대표로 전달 변호사 활동을 대표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르기닌 리볼드예요. 다시 굵어진다는 얘기입니다. We bold. 볼드치 아시죠? 네. 내 용기. 이게 다시 굵어진다. 아 홍콩 아 예. 아니, 주거 아, 말씀을 아, 하셔야지 근데 안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르기닌이요? 아니 가시다가 네. 하나 저 사 드시면 됩니다 저거는. 아 사 먹으라고? 네. 그럼 PPL이 아니잖아. PPL. 아 이거 돈 주고 사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 차라리 아, 공짜를 이렇게 좋아하죠. 법조인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리 신혜원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현 변호사님 다리 괜찮죠? 아 예. 네. 다리 다시 굵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리볼드 드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